만약에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그게 또 안 된다고. 철판은. 그러면 그 공사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막 다시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돼. 철판 까는 거. 철판은 그만한 철판이 어디 있어, 근데. 아, 이게 가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가라앉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앞에 지금 그 차가 푹 빠지면 아무리 밀고 네. 안 올라가거든.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네. 이야기하지 말고 시공사님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왜 지금 우리가 모험을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거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안전. 강릉 안목항에서 영월까지 대관령을 넘는 장장 150km의 특급 수송작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량 자체가 화물 중량만 240톤이고 장비 무게 약 120톤, 전체 무게 약 400톤 정도가 국내 처음으로 시작하는 운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루트를 선택한 게 최상의 루트였다고 판단이 돼서 선택했습니다. 출발 시간은 밤 12시. 교통량이 많은 낮 시간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정부터 새벽 5시까지 엄격한 교통 통제하에 운송하기로 했다. 출발을 앞두고 챙겨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각종 무전 장비에 교통 신호봉까지. 지도까지 그리며 작전을 짜는 모습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 드디어 트레일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레일러 3대가 이어지는 기나긴 행렬. 앞뒤로 호위하는 차량까지 있어서 기나긴 행렬로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룬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걸까? 시속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속도.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 또 화물이 워낙 중량이고 이 중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여건상 그 우회도로로 국도로 택해서 운송을 하고 있는데 국도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할 때 주의할 사항도 많다. 높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전기줄을 만나면 장비를 동원해 전기줄을 들어줘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터널이나 고가 아래를 지나갈 때에도 특수 상황이 벌어진다. 트레일러 높이를 조절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를 밑으로 파내려가는 공사를 실시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도로를 바꾸는 특급 프로젝트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400톤의 차량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량 견인 장치마저 고장나고 만다. 영하 10도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마모된 견인 장비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눈길 속에서 대관령을 오르기 위한 비상 대열로 전환. 앞에서는 트레일러 두 대가 동시에 끌어당길 준비를 하고 뒤에서는 공사 현장에서나 쓰이는 불도저가 등장했다. 근데 뒤에서는 저기 뭐 미는 거 미는 거 미네요?
불구저가 밀어요? 예. 네. 이게, 베르다가 미는 힘이 제일 좋거든. 앞에서는 두 대의 트레일러가 끌고, 뒤에서는 불도저가 미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그렇게 국산 1호 가스터빈이 대관령을 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이 험한 날씨 속에서 대관령을 무사히 오를 수 있을까? 2박 3일에 걸친 특급 운송 프로젝트 중 가장 힘겹고 위험한 순간이다. 새벽이 되어 터빈이 무사히 동강을 건넜다. 마침내 영월 화력발전소에 도착한 국내 최초의 우리 기술로 만든 가스터빈. 11월 달 정도 되면 상급 운전이 개시가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증가돼가지고 전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영월 천연가스 발전소가 시설 용량 약 90만 킬로와트입니다. 90만 킬로와트가